오늘은 희귀 한 방을 찍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제가 술을 좋아하시군요. 여기는 제가 계약을 시켜드렸던 분인데 사정이 있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신다 해서 방을 내놨고요. 일단 미리 말하지만 이런 집은 희귀합니다. 거의 없어요. 진짜 한 6개월에 한두 번 나오나? 일단 집의 연식은 되게 오래됐어요. 건물 보시면 문이나 이런 거문 상태 봐도 건물 전체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. 이제 오래된 집이라 방 넓이는 좀 괜찮습니다. 넓이는 괜찮고 오래된 집에 넓은 집은 많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원룸은 없어요. 다 투룸이라서. 그래서 원룸 중에서는 이런 연식에 이런 방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방도 지금 보면 침대가 지금 행거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침대가 들어가고 책상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. 방의 넓이 정도만 한번 크기를 재볼게요. 3m 19. 여기서 요 벽에서 이렇게까지가 3m 19에 3m 70 정도 되네요. 여기서 저렇게까지 3m 70 정도 되고 여기 옵션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정확한 거는 제가 여기 방 비어 있었을 때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지금 까맣게 창문에 붙여놓은 거 보니까 채광은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. 채광이 안 좋은데 굳이 저렇게 붙여놓진 않죠? 여기 보시면 채광도 아주 밝습니다. 창문 하나만 열었는데 방이 굉장히 밝죠? 저쪽까지 열면 더 밝을 것 같아요. 뭐 커튼을 뭐 쳐도 될것 같은데 일단 요거 창문에 시커멓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일단 그래서 불을 켜면 이사는 뭐 아무 때나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짐 옮길 시간 7월 말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옵션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자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 6평 정도 전체적인 넓이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도 연식이 있는 집들이 화장실에 또 세면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세면대는 또 있습니다. 여기 이쪽은 보일러실입니다. 보일러실. 보일러실이고, 여기 이제 이쪽으로 보일러실 겸 세탁실. 이렇게 아까 그 창문으로 이렇게 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방 내부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주방 공간도 있고, 이 정도 연식 있는 집들은 계약을 2년 해달라 그래요. 그래서 이 계약은 2년 계약이고, 그리고 가격은 500에 45로 쌉니다. 방은 한 6평 정도는 돼 보입니다. 방은 한 6평 정도 돼 보이고, 주차 가능합니다. 특이하게 주차 자리가 있어요. 주차비 5만원으로 주차도 가능합니다. 관리비는 따로 없습니다. 전기, 가스 별도, 수도도 별도, 인터넷도 별도입니다. 아마 옵션은 에어컨이랑 다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자막으로 표시해 볼게요. 그래서 좀나 연식이 있어도 넓은 게 좋다 하신 분들한테 아주 강력 추천드리고 이런 집이 많이 없어요. 거의. 그러니까 이런 좀 연식 오래돼도 넓은 집 찾아주세요 하면은 거의 없습니다. 거의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그날그날 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아무튼 희귀한 매물입니다.